안녕하세요. 주거 서비스 코디 아카데미 제2장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서 강의할 건국대학교 교수 강순주입니다. 자,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체계에서는 먼저 주거와 주거 서비스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체계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실제로 주거 서비스의 그 체계에서 나오는 그런 주거 서비스 유형 중에 그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주거 생활 서비스의 운영 안을 한번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와 주거 서비스의 이해입니다. 이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체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거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범위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느냐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이론을 조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주거 서비스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주거의 개념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거를 주택이라는 용어하고 좀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혼돈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개념화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써 있듯이 인간의 생활과 문화, 이거는 4차원적인 프로그램이죠. 생활과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주택이 인간을 담는 그릇이다,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객체, 오브젝트로서의 공간의 환경체계, 굉장히 하드웨어한 환경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그 속에서 생활을 수용하고 또 그것을 또 영위하는 장소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란 인간, 휴먼웨어가 주체가 되어 그 안에서 생활과 문화,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장소다. 즉 그런 하드웨어다. 이게 주거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범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주거가 왼쪽에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의 그 범위하고 오른쪽에 생활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의 그 범위가 이렇게 마주치고 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는 바로 인간 생활을 담는 하드웨어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그 주택의 범위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1차적으로는 작게는 주택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생활 소품들, 생활 기기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각 주택 그 실내 공간에 무슨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하고 뭐 그런 각 그 주택 안에서의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조금 범위를 이제 넓혀 나가면 주택인 거죠. 그런 공간들이 서로 모여 있는 주택. 또 그런 각각의 또 그 공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말고 주택의 그 유형에는 또 공동주택들. 공동주택은 이제 단지라고 하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범위까지 넓혀지면 공동주택은 각 다 같이 공유하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또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라고 하는 공동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더 넓혀서는 바로 그 하드웨어는 주거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생활권의 어떤 그 주거지라고 하는 그 주택의 그 범위가 넓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죠. 네? 집 밖으로 나가서 또 차를 세우고 또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무슨 상가를 간다든지 뭐 우체국을 간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생활권 내에서의 어떤 지역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 범위가 주택이라고 하는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이라고 하는 범위는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
이 생활 공간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휴먼웨어에 개인도 있지만 개인이 모여서 같이 가족을 이루고 또 가족 그 옆에 이웃이 같이 사는 근린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의 그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것을 뭐 구민이라고도 같이 구민이라고 하는 용어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을 하게 되고 가족 생활, 근린 생활, 지역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택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바로 인간과 인간이 개인 생활서부터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생활 이르기까지 그런 생활을 수용하는 하고 영위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의 학문적 접근 방법인데요. 자, 그러면은 주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선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글이기 때문에 우선은 생활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생활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그 인간이 생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주체의 의식,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잘 과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결국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 환경을 잘 계획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생산, 건설하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졌을 때는 유통하고 또 판매 그 다음에는 그것을 판매해서 또는 구입을 하거나 뭐 임대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집에서 잘 이제 잘 살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개인이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잘 관리하고 또는 뭐 관리 업체가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 운영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생활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활의 주체성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 생활자를 기반으로 여러 문제가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거의 학문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주거의 어떤 이론으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주거 요구, 그 다음에 주거 의식, 그 다음에 주거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생활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런 거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거 요구, housing needs라고도 하고 또는 책에 따라서는 주거 욕구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있지만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주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사물에서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떤 추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요구라고 하죠. 그럼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그 사물은 그 목적, 그 요구, 그 달성을 위한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역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여러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특히 주택에 대한 어떤 사물, 하드웨어에 대한 사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이라고 하는 범위는 넓은 범위에 주거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살면서 이런 것을 원해,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될 때 그 주택이라고 하는 사물은 그거의 그 요구의 목적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해야지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housing needs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그런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이제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런 욕구를 그러면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것이 역할을 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매슬로의 인간의 욕구 수준 단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여러분들 대학교 시절이나 뭐 이럴 때 많이 그 교양 과목에서 많이 봤던 이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보호받
살려고 하고 어떤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이 되면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나누고 그러한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또 나를 존중하는 그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이 이렇게 그 도시재생생활기술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듣는 것도 바로 자아 실현 욕구로 인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욕구에 맞춰서 그러면 아까 사물이 주택이라고 하는 사물은 그것을 기능,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욕구에 맞춰서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거기에 잘그 부합되면은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리적인 이제 욕구에 대한 이제 충족은 어떤 주택으로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주거 환경, 열 환경, 뭐 음환경, 빛 환경, 소위 말하는 채광, 보온, 환기, 뭐 위생, 뭐 등등등 이 어떤 물리적 주거 환경의 기능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주택에서 어떤 쾌적함을 느낀다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리적인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겠죠. 자, 안전에 대한 욕구는 구조적인 주택 자체가 뭐 하자가 있어서 금방 쓰러지거나 이러선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자연이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는 아까 혼자서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 그다음 이웃, 지역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회적 주거환경 기능, 공동체성, 편리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자아존중 욕구는 어떤 프라이버시 확보, 우리 동네의 소속감, 기능, 이래서 표현, 편리, 상징, 뭐 조금 더 높은 단계.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는 잠재력, 재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택으로서의 기능,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거의식. 그러면 이런 우리가 주거의식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주거의식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 요구가 나타나게 되는 심리 정신적인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의식은 하나의 그 개인의 거주 경력이라든지 학습, 계몽, 광고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으면서 당연히 주거의식도 조금 변화해 갈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거 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주거 가치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거 요구, 또 그런 잠재 의식 속에서 요구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주거 의식, 그다음에 그 외에 주거에 대한 어떤 어피니언이 있다든지 주거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틀어서 보는 그런 총체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 예로 이런 한그 미국의 학자는 주거 가치관을 통해서 그런 주거에 대한 그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이제 바꿔서도 거기에 따라서 차등을 안락 단란의 가치를 두게 된다든지 뭐 여가 중심이다 그러면 집안이 굉장히 휴식처로서의 의미를 둔다든지 뭐 육체적인 건강이다 그러면은 어떤가 부엌과 욕실에 의미를 둔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 생활 양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양식과 제가 이제 제목을 주 생활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양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 생활 우리가 보통 생활, 그러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은 물론 인간 행동의 삶의 방식 또는 생산 활동, 소비 등 거의 전 생활에 걸쳐 나타나는 생활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소비자 또는 행동 연구 뭐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이것을 인용을 하는데 실제로 주거 쪽에서도, 하나의 주택을 이제 하나의 소비재로 이렇게 봤을 때는 주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공급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그 생활의 주체자인 인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파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은 그냥 하나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주거 가치관 또 인생의 이거는 꼭 주거 가치관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뭐 가치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활 가치관과 생활 의식과 또는 어떤 행동, 그 다음에 태도,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연령층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교육 수준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직업이 어떤 직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소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또는 지역, 이게 어떤 지역에 또 어느 문화권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 그 양식의 측정 방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AIO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의 AIO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표에도 보시다시피 액티비티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어떤 관심사, 그 다음에 오피니언, 의견. 이거에 그 머리 글자를 이제 따서 생활의 AIO 등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O의 그 각각의 그 영역별로 바로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 연령, 아까 말씀드린 소득, 그다음에 뭐 가족 구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구 구성이라든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액티비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AIO에 사용되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행위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아까 액티비티에는 일에 대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미는 어떤 사회적 사건, 휴가, 뭐 대저 클럽 회원, 지역사회 쇼핑. 오히려 이게 지금 한국말로 쓰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앞에 원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사에서 가족에 대한 생각, 가정, 뭐 직업, 지역사회, 오락, 패션, 음식, 매체, 성취, 의견, 자기 자신, 사회적인 문제, 정치, 사업, 경제, 교육, 제품, 미래, 문화 등등등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고 한걸 변수로 봤을 때 그것이 나이,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직업, 가족 규모, 또 거주지가 지역의 지리적인 구성, 그 다음에 도시의 규모가 대규모에서 사는지, 대도시 아니면 중소도시에 사는지, 그리고 또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이것은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주기라고 해서 뭐 유년기가 있고 뭐 청년기가 있고 뭐 장년기 뭐 노년기 이렇게 그런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거는 물론 나이 연령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과 의식과 행동과 관심과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AIO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 보시면 행위에서 특히 쇼핑에 대한 거가 여기 쇼핑이 있죠. 그럼 쇼핑에 대한 거 있으면 나는 동일한 상표를 반복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항목을 주고 그것을 이제 척도로 하는 거죠.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은 또는 5점 척도 또는 7점 척도로 해서 이런 스케일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전개되겠죠. 또는 여행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여행은 행위에서 액티비티에서 휴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면 여행은 친구보다 가족과 함께 가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또 아까도 그 척도에 의해서 되면은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중간 정도인 사람 이렇게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면 패션이다 그러면 내가 옷을 선택할 때 유행과 편안함 중에서도 나는 유행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런 거에 또 척도를 하는 거고요. 또는 어떤 성취 재산이 인생에서 성공의 척도가 될수 있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또 하는 거고, 또는 어피니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피니언,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나는 약간 의지한다, 뭐 이런 것도 5점 척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의 어떤 프로덕트인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주부에게도 승용차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러면 꼭 필요 없다, 차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예시를. 그래서 이것은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는 이 항목은 무슨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AIO에 대한 그 항목에 따라서 연구자가 그 연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이런 항목을 개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라이프스타일은 그럼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은 라이프스타일을 중요하게 이제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주거 서비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생활 양식 중에서도 의식주, 그 주생활 양식에 관련된,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그것은 넓은 범위의 생활 양식보다 조금 더 범위가 좁아지죠. 그래서 그것을 주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또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는 주생활 양식이라는 용어를 또 다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생활 양식은 그 많은 생활 양식 중에서 주거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서 주거에서 개인과 가족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생활 양식을 따로 구분해서 또 연구하는 또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사실은 주생활 양식, 어떤 주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이 이렇게 나눠지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은 주거라고 하는 것이 의생활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식생활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게또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면, 주생활 양식을 파악하는 또그 요소가 조금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활 양식은 아까 그 AIO 기법에 의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진다고 하면, 주생활 양식은 주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전에 좀 배웠죠. 주거 가치관. 이 주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징 니즈, 주거 요구하고, 그거 주거 요구가 나타나는 그 잠재적인 정치적인 기반인 주거 의식, 주거 이상, 주거 어피니언, 의견, 이런 것이 전부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냥 우리가 주거 가치관, 주거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주거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을, 그 항목을 개발해서 주생활 양식을 이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생활 행태, 아까 AI 기법에서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생활 행태는 아까 주거의 범위에서 개인 휴먼웨어에는 개인과 가족 생활, 그다음에 근린 지역사 생활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나는 이 주생활 행태, 그런 주택의 그 하드웨어의 범위 속에서 나는 지역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나는 굉장히 개인 생활을 중시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가족과의 굉장히 친밀한 생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아주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주거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행위하느냐, 그 주거 공간은 주거 내부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거의 주택의 그 범위를 넓혔을 때 그런 생활, 지역 생활까지 나의 주생활 행태는 어떤 것이냐를 이렇게 항목으로 넣어서 그것을 이제 척도화 시켜서 그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가치관, 주생활 행태.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주거 공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주거 공간의 태도는 이제 주거의 형태를 내가 단독주택으로 하는지, 공동주택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의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한 어떤 태도, 아니면 이제 주택 자체를 할때 내가 주택 내부에서의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거실을 아주 넓히는지, 부엌과 거실을 굉장히 오픈식으로 하는지, 약간 폐쇄적으로 하는지, 또 개인 공간을 굉장히 작게 하고 오히려 가족 공용 공간을 더 넓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수적인 그런 생리위생, 그다음에 무슨 그런 세탁, 그런 기능적인 펑셔널한 그런 요인, 영역, 그런 존 쪽을 좀더더 비중 있게 다루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 선택하는 가구라든지 그런 생활 기기의 그런 장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주생활 양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이 AIO 기법을 사용한다면 주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세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측정해도 좋은 주생활 양식의 하나의 이제 패턴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주생활 양식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한번 보셨는데요. 그럼 주생활 양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눠진다는 것이냐, 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주생활 양식의 그런 유형별로, 그런 요즘에 그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 소형 아파트에서의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소위 말하는 가족 공동생활 그 영역의 선호 특성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또 앞으로 계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주거학회 논문집에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조금 오래, 2010년도 이후, 저희가 조사는 2011년도 거의 말에 했으니까 거의 2012년도에 논문을 발표한 건데, 그때 이제 조금씩 이제 다운사이징에 대한 주택의 규모를 조금, 소형, 885제곱미터를 소형으로 이제 보고, 그때 이제 분양된 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울, 경기, 대구, 광주의 거주자 해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아까 라이프스타일이 그 인구 통계학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연령별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가족 구성원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대, 그 60대 연령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부 그 648명을 조사했는데 한 614명의 케이스만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아까 주생활 양식의 그 측정 요인에 제가 세 가지의 요소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학문에서도 주거 가치관에 관련된 열 문항을 만들었고, 주거 공간 태도에 관한 학문 여덟 문항, 그다음 주생활 행태에 관한 문항 14문항과 LDK 선호도 분석을 해서 거실, 식당, 주방과 다용도실에서 지금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선호도를 뭐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주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주거 가치관, 공간 태도 이런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택의 영역에 주거지라고 하는 근린생활, 지역생활, 그거의 범위까지는 확대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세 가지의 그룹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룹 1은 가족 실용 중시형, 그다음에 감성 소비 지향형, 그다음에 또 159명은 보수 안정 추구형.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까 그몇 개의 그 항목을 전부 그 척도로 분석을 해봤더니 나눠지더라는 거죠. 한 600여 명이. 다시 말씀드려서 입시 생활을 지향한다, 가족을 중시한다, 나는 개방을 추구한다, 개인 중시한다, 남녀 평등을 중시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의 요런 관련된 항목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약간 긍정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족 생활 중시형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고, 이 이름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그룹은 서구적인 간편식을 선호한다, PC 선호한다, 모바일 선호한다, 과시지향한다, 물건 대량 구매한다, 외식 선호한다, 주거 친교 선호한다, 신상품 선호, 패션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져서 이거는 조금 다른 주생활 양식, 다시 말해서 감성 소비 지향형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소 지향, 일반적인 PC나 모바일보다 TV를 선호한다, 교회 지향, 전통 가치를 고수한다, 자연 친화, 뭐 장식 추구, 뭐 등등등 인쇄 매체라 모바일보다도 뭐 이런 게 조금 보수적이죠. 네, 그래서 이 3번을 또 그룹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 개의 주생활 양식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생활 양식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예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룹 1이라고 하는 가족 실용 중시형에 해당되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이제 그 어떤 그 주생활 양식의 어떤 항목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싱글이냐, 허스번드 와이프냐,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나는 1인 가구 혼자 산다, 아니면 그냥 두 부부만 산다, 또는 그냥 일반 그 패밀리 가구라고 할수 있는 아이와 뭐 부모가 같이 산다, 가장 많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같이 사는 거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애들이랑 같이 사는. 그 이제 비율은 좀 작았습니다만, 어쨌든 주생활 양식을 가진 가족 실용 중시형은 역시 가족이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 75.7%로 가족 실용 중시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조금 적은 거는 제일 작은 건 싱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 실용 중시보다도 다른 쪽에 더 이렇게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실용 중시형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을 주생활 양식을 갖는 사람은 일반적인 핵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구 속에서, 그 다음에 연령층대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37.9%, 30에서 39세, 그렇죠? 30대, 40대, 40대는 33.3%, 30, 40대의 가족 구성원, 50대도 11.4%지만 거의 뭐 가족 실용 중시가 더 많죠. 그러니까는 결혼을 해서 아이 양육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 그 자녀가 있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 생활 중시형을 지지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성 소비 지향형은 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근데 감성 소비 지향형을 보면 그래도 여전히 그 핵가적인 이 가구가 많긴 61.4%, 아까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61.4%에 해당이 되지만,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싱글 1인 가구가 17.8%라든지 허스밴드 와이프 이쪽도 조금 이렇게 아까 그 가족 생활 중시보다는 조금 퍼센테이지가 넓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편한 식사, 외식 추구, 스마트한 생활, 트렌디한 소비를 중시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층을 보면 아까 30대, 40대가 굉장히 비슷한 비율이었죠. 반해서 감성 소비 지향형은 30대가 46.2%로 아주 크게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건 역시 이게 3세대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가장 작은 5.1%가 됐고, 그 다음에 역시 젊은 층에 이제 30대, 그 다음에는 40대보다도 오히려 30대 미만인 20대 24.2%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학력하고도 봤을 때 학력 수준도 꽤 높고 또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뭐 그런 그 그룹이 감성 소비 지향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수 안정 추구형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바로 그 50대, 60대, 즉 60대가 더 많습니다. 60에서 69세 22%, 50대, 그렇지만 40대라고 한 경우도 24.5%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안정 추구형은 뭐 아까 말씀드린 TV를 선호하고 전통 가치를 고수하고 검소지향 뭐 이런 다른 그룹에 비해서 60대, 70대 미만의 비율이 높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22%, 10%, 23.9%, 19.1%, 24.5%, 뭐 30%, 40%를 감성 소비 지향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치중되어 있었는데, 보수 안정 추구형은 우리가 20대부터 60대를 조사를 했지만 그래도 뭐 보수적인 뭐 그런 것이 다 깔려 있다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좋고 또는 주거에 관련된 세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 물론 이건 연구자에서 이렇게 군집 분석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만, 또 뭐 어떻게 항목이 나오고 결과가 어떻게 표집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주생활 양식이 뭐 네 가지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섯 가지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저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소위 말하는 리빙 다이닝 키친,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그런 그 공간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측한 겁니다. 근데 예측이 그냥 뭐 저희가 연구자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거실과 식당과 부엌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선호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거에 답해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실용 중시형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리빙룸, 다이닝룸, 키친 그런 데 대한 배려, 거실과 연계된
여기 보시면 알파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요즘에 알파룸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알파 공간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도 될 수 있고, 또는 취미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이 딱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그 커뮤니티 컴포넌트 안에서 그런 그 알파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조금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닝 같은 경우에도 식사 외의 행위를 반영한 사실 넓은 공간, 식당이라고 식사하는 공간이 식탁에 있어서 거기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선호하냐를 물어봤더니 아이들의 숙제도 봐주고 그 그냥 넓은 테이블에서 각자 개인 방에서 뭘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과 함께 숙제도 봐주고 또 내 요즘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는데 가족과 같이 대화하면서 노트북 가지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식사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식당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로 좀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경우도 넓은 작업대라고 하는 것을 요구도 하는 편, 요구도 있었던 한편 또 주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아까 리빙룸, 다이닝룸에서의 여러 가지의 가족들 간의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방의 시선 차단에 대한 고려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제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납에 대한 공간은 요즘에 팬트리라고 하는 공간이 요즘에 최근에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자재 보관이라든지 수납에 대한 수납 공간을 워크인 팬트리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그냥 두어서 실제로 어떤 그 안에서 또 요즘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조 주방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감성 소비 지향형이라고 하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요구하는 것도 좀 틀렸고 선호하는 게 좀 틀렸습니다. 이런 서구화된 식생활과 또 개방형 리빙 공간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좀 더 자유롭게 그래서 탑상형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면 개방 투베이로 이면 개방 거실을 선호를 했고 그다음에 다이닝룸 같은 경우에도 4인 식사가 가능한 면적으로 컴팩트를 외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하지만 그것이 꼭 부엌 앞에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위치를 선호해서 오히려 아일랜드 작업대에 대한 고려를 좀 많이 선호도 했고 또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제안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구식적 그 간편식 선호와 함께 주방 작업대 아일랜드 형태 소위 말하는 대면형 부엌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납에 대한 것도 대량적으로 물 이제 다 맞벌이로 바빠서 그러겠죠. 대량 구입한 후에 이제 저장하고 또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먼저 구입하고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팬트리 워크인 팬트리라고 하는 공간도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특히 젊은 층 감성 소비 지향형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연에 대한 자연 친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뭐 발코니를 전부 확장하고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오히려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획 그 다음에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 주방 작업대로서 뭐 김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식사를 외식보다도 집에서 자 집밥을 좀 선호하고 이러면서 또 가족이 또 같이 또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방 작업대를 좀 넓게 또 전통 간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넉넉한 공간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스토리지 수납에 대한 공간도 뭐 김장도 하고 장도 담그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저희가 주생활 양식을 이렇게 유형화해서 주거 계획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거 서비스 이런 주거 서비스에는 이따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거 서비스의 범위가 사실은 공간 공급 계획 뭐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먼저 그런 것을 이렇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 하는 거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오전 수업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어떤 맞춤형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또는 주생활 양식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겨서 그런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기술 경제적인 발전, 교육 수준도 향상이 되고 세대 구성도 변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의 정보가 많이 창출이 되고 유입이 되고 교류 확산이 되고 또 도시화도 급진전된 가운데 또 개인의 경우에도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 양식도 변화가 되는 결과 속에서 결국은 라이프스타일을 둘러싼 이슈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고 또 어떤 그 경제적인 계층화가 요즘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긴 하지만 또 그 전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중산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시기도 있었죠. 지금 코로나에 또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겨나서 또 어떤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를 지금 모두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또 생활 변화 과정의 사회 차원의 변화 또 개인 차원의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소비 스타일에서 또는 어떤 주생활 스타일에서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또한 초국가적인 글로벌리즘에 입각한 어떤 국제의식도 확산되고 있는 이런 지금 현황입니다. 자, 그런 생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 속에 우리가 또 주거 서비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대 구성 변화라고 하는 세대 구성의 변화를 포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그 세대별 나누기도 하지만 바로 이제 65세 이제 고령사회 우리나라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버층의 인구 비율 증가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노인이라고 하는 거가 조금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우피 어떤 생활 취향 그러니까 그 well of old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옥의 실물 자산도 있고 금융 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서 자녀나 사회적 도움 없이도 또 독립적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 태도를 가진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회적 약자도 분명히 있고 이런 거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또 쾌로 시장에 대한 창조 또 활발한 사회 활동 그 다음에 또 선진적인 생활 의식이 또 이 우리나라의 지금 경우에도 65세 이상이니 더 이상 65세가 노인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이들의 요구하는 주거 서비스는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그 세대별의 어떤 구성 그 다음에 가장 많다고 하는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라고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비교적 좋은 교육 환경과 사회 경제적 조건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파워도 있고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중년기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그런 그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또 보면 사랑, 우애, 존경, 가족애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고 또 너무 개인화된 거에 대한 반발로 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또 환경보호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한 생활 태도가 또 등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마음의 풍요, 또 예전의 전통과 규범도 나름대로 중시해가면서 자기 성찰적 인생관을 갖고 있는 세대가 또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X세대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Y세대. X세대는 뭐 지금 이제 주역으로 일하고 있는 그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80년대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세대였지만 또 예전 베이비부머 세대들보다는 생활의 자유분방함도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반항도 있으면서 개성도 넘치는 90년대의 젊은이 세대가 바로 X세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세대, Y세대라고 얘기하는 바로 밀레니엄 시대. 20대들이죠.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20대인가요? 30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월드컵 세대라고도 하고 적극적이고 20대, 30대 초반이겠네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세대고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세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정보가 생활의 중심. 이들의 세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또 무엇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G세대라고 하는 정말 그 디지털이죠.
Y세대는 그래도 아날로그 디지털을 조금씩은 경험을 해봤다고 한다면 이 Z세대는 XY세대하고는 달리 아날로그 세대를 전혀 경험을 못해서 나름대로 좀 튀는 세대죠. 극단적이나 또 앤드로지너스, 그 다음에 현재를 이올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코스파.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아주 똑똑한 소비자층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삶의 질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치관이 변화가 한걸 다시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욕구는 물질 자체보다는 스스로 연출하려고 하는 생활 가치인 어떤 문화적 코드, 소프트한 가치라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이전부터 조금씩 그런 게 이제 인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화, 다양화, 그다음에 좀더 세분화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생각, 모든 어떤 정책 이나 또는 어떤 산업 쪽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서비스로 어떤 접근을 하는 세분화 서비스와 이런 시간에 지금 들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서비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주거에 대한 이제 이론을 했습니다만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인간 생활의 개인 가족 지역 공동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주거 환경이 실내에서부터 주거지라고 했을 때 이런 주거라고 하는 이 범위, 주거라고 하는 이 범위를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주체자들의 내적 요인들,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그들의 하우징 니즈는 무엇이고 또 이런 주택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외적 요인들, 정치적인 거, 경제, 인문사회, 문화, 환경, 공학기술, 예술, 디자인 쪽이 지금 현재 이런데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이런 것을 전부 예측하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주거라고 하는 건 계획 설계하고 생산 건설하고 유통 판매하고 운영 관리하는 이렇게 하는 이게 그 방법에서 결국은 추구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구현이 되는 거겠죠. 삶의 질 향상과 복지구현을 위해서 이런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걸 체계화시키고 또 이런 것을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함으로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이제 주체자들은 만족하게 될 때는 결국은 이런 계획 설계, 생산 건설, 유통 판매, 운영 관리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고 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주거 서비스가 주택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또 주거권을 보장하는 복지 개념과 연계되는 어떤 경제적인 서비스 또는 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삶의 주체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편적인 복지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거 서비스 이제부터 시작할 주거 서비스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거 서비스는 이 주거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어떤 그 단계가 있었죠.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기능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개인 생활, 가족과 지역 공동체 생활 잘 영위를 해서 결국은 최종 목표가 삶의 질을 높이게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라고 우선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의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주거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인간에 대한 어떤 생활을 들여다볼 때 그것이 다 똑같지 않고 어떤 내적 요인으로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제 유년기, 뭐 청소년기, 노년기 다 다르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그들이 또 개개인이 다 요구하는 그런 주거 요구가 과연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공급이 돼야 되고 서비스 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외적 요인들, 상황,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인문사회, 사회적인 상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게 갑자기 새로운 또 변수가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인 것, 또 환경, 그다음에 어떤 지금의 현재 공학 기술, IoT 기술들이 지금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 제4차 이제 산업혁명 등등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서비스화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예술과 디자인적인 어떤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접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거 서비스가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러한 그 개개인의 어떤 하우징 니즈라든지 또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도 고려해야 되고 또 라이프 스타일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지원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괜찮은 건지 또 공학 기술을 또 어떻게 접목시킬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도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그 상황에 맞게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유형을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주거 서비스의 범위에도 들어가 계획 설계, 생산 건설, 유통 판매, 운영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주거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서비스의 이제 두 번째 개념과 범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조금 어떤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용어 또는 개념이 이렇게 등장하긴 했는데 도대체 뭐야? 주거 서비스가 뭐야?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대충은 알겠는데 뭐지? 뭐 이런. 그래서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용어 정의는 크게 공공 영역에서의 주택 정책 분야하고 또 민간 영역에서의 산업 분야에서 그 개념과 범위가 사실 조금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새롭게 이슈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공공 영역에서는 언제부터 또 민간 영역에서는 또 언제부터 이런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공공 영역의 주택 정책 분야에서는 하나의 그 시점이 계기가 된게 2015년 12월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이 굉장히 하나의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기 전과 그다음에 제정된 후에 따라서도 주거 서비스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거 서비스를 둘러싼 저변이 사회 여건의 변화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기본법이 2015년에 이제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77년도인가요? 그때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하는, 소위 그냥 주촉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택건설촉진법이 1977년도에 생겨나면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런 공급체계에 굉장히 힘을 들였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77년도에 주촉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거쳐서, 한 2003년도, 3년,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주택의 공급이 한뭐100%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주5일 근무제라든지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니라 뭔가 이미 만들어진 주택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건설촉진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고 또 운영해 나가느냐라는 거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서 그것이 200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5년이 돼서는 2015년 12월에는 이제는 100%가 넘게 되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게 되면서 자 이제 주택법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전 수업에서도 얘기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그 주거권을 보장하고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어떤 그 어떤 주택의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어떤 수준 향상이라든지 또 주거 안정화 정책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015년 그 전후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결국 2015년에 주택법 이외의 하나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주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주택 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거 기본법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과 주거의 개념 차이에서부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역시 정책에서도, 이제는 주거 기본법, 즉, 인간, 생활의 주체자인 인간을 중요시하는 생활 주체자를 중요시하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런 정책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주택기본법하고는 조금 아니다. 용어 이름에서도 주거기본법이 맞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기본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주택정책으로 불려졌던 것이 주거정책이라고 이름도 바뀌었죠. 주거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이슈의 변화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주택에서 주거로, 그 다음에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그 다음에 건설 공급에서 성능과 관리로 수준 높은 수준 향상, 그 다음에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박스 형태로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영위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실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회 여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생활자 중심,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성능 향상,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많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수요자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전문 인력 양성, 그런 것이 다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실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지만 2015년에 주거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보다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거 서비스의 개념을 들여다보기 볼 때는 과연 공공 영역의 주택 정책 분야에서의 그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달라 전과 후가 개념과 범위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거 기본법 제정 전입니다. 주거기본법 제정 전에도 주거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2006년도에 아까 2003년도에 주택법이 만들어지고 또 2006년도에 이제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거서비스의 측정 지표를 개발한 그 주택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연구서에 보면 그것을 연구한 윤지연 박사님께서는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셨고 주거 서비스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주거 서비스는 가구, 여기서의 가구는 하우스홀드를 얘기합니다. 가구라는 소비자에게 주택으로 대표되는 정주 공간인 물리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거주라고 하는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주택으로 대표되는 정주 공간인 물리적인 매개체라고 했을 때 주택의 범위 설정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주택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고범위가 아니라 주택 건물로 한정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주거 단지, 그 다음에 또 3차적으로는 그 주변의 주거지까지
넓혀져서 하나의 제가 주거지의 범위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 이 윤지원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입지 환경, location environment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확장된 요소들로 구성된 서비스 재화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범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그 다음에 단지, 주거단지,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그 입점, 주변의 입지 환경, 지역 시설, 이런 인프라, 이런 걸로 구성된 서비스 재화라고 범위를 설정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 주거 정책 수립을 위해서 주거 서비스의 측정 지표를 다섯 개로 그때 설정을 하셨는데, 양적 지표로는 보급률, 자가 점유율, 1인당 주거 면적, 또 질적 지표로 건축 경관 연수가 어떻게 되고, 3인 이상의 단칸방 거주 가구 비율, 또 시설 환경, 주거 면적 등의 어떤 주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는 주거비 부담 지표를 PIR, RIR, 뭐 PTI, LTV, 네,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안정성 지표, 평균 거주 기간, 강제 이동 비율, 또는 주거 형평성 지표다 해서 뭐 지니지수, 타일지수,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 등등등으로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당시의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굉장히 물주거의 어떤 물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주거비 부담 지표, 뭐 형평성 지표, 뭐 이래서 경제적 측면에 굉장히 수치제어적 범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주거 서비스를 그런 물리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어떤 지표로만 제시를 했느냐?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그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주택 공급 또 자금 대출 지원 이런 경제적인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실제로 주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한 서비스라고 측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그 당시엔 그것을 주거 서비스 안에 포함시켰다기보다는 주거 지원 서비스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원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삽입을 시킨 거죠. 주거 지원 서비스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요? 발표하실 공공주거 서비스의 정책으로 발표하실 그 김혜승 박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주거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그 용어 정의를 보면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상담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대한 어떤 테크닉도 제공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자립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보건 서비스 등등의 어떤 사회 서비스와도 연계해주는 서비스다. 근데 그것을 주거 서비스라고는 안 하고, 그런 연성적인 말랑말랑한 그런 소프트한 서비스는 주거 지원이라는 용어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혜승 박사님께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 문제를 지닌 지역 주민이 적절한 주택을 확보 유지함으로써 주거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굉장히 연성적인 것, 좀 말랑말랑한 서비스라는 거죠. 그것은 휴먼 서비스 또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가 바로 주거 지원 서비스다라고 하는 굉장히 소프트한 서비스다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제 2강을 하고 있는지 이제 6강에서 공공주거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설명할 이제 강사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주거기본법 제정 전에는 이렇게 주거 서비스가 굉장히 물리적인 범위하고 어떤 경제적인 수치제어적인 그 범위에 국한되어 있고, 굉장히 그 소프트한 서비스는 주거 지원 서비스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주거기본법 제정 후에는 어떻게 이것이 그 개념이 조금 달라졌느냐라고 보면, 우선 주거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밑에도 있습니다만 시행은 2015년 12월이고 제정이 된 거는 6월 22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서 2015년 12월에 시행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주택정책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는
주거정책으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주거정책이 바뀌면서 이제는 물리적인 주택공급 중심이 아니라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그게 바로 주거기본법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거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도 이 주거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기본법을 들여다보면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그 다음에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제시했던 주택정책이 이제는 주거정책으로 조금 범위를 넓히면서 넓은 범위로 그 안에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넓은 범위로 확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정책의 원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왜 주거기본법 제정 전하고 주거기본법 제정 후에 주거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의 범위가 확장돼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주택정책의 이제 원칙을 아홉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수준, 그 다음에 아까 라이프사이클이요. 생애주기에 등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그 다음에 주거비의 우선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향상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또 임대주택 공급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환경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수준도 향상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생활 양식 다양화, 아까 라이프스타일이죠. 그런 다양화 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원칙 아홉 가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주거기본법에 의해서는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구나. 거기에는 주거안정, 쾌적하고 편리해야 되는 이런 그 용어들이 제가 이제 좀 굵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즉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물리적이고 경제적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생활 주체자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들이 주거 약자가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아니면은 일반 중산층 이상들의 일반 국민이 됐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들여다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 약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정책의 원칙을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거기본법 제정 후에 주택정책이 아닌 주거정책 분야에서의 주거서비스의 개념은 기존의 물리적인 경제적 주거 서비스의 개념 범위에 이제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안전하고 안정되고 또 편리한 생활 서비스가 포함되어서 보편적인 복지 구현의 주거 정책으로 전환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주거 안정하고 주거 수준 향상이다. 그러면 그 아까 아홉 개의 원칙을 들여다봤을 때 결국 하드웨어적 측면에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주거 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주택을 개량해야 된다는 그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그 원칙에 어디에 있느냐를 들여다보면 주거비를 지원해야 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리라는 용어도 있었고 주거약자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주택 산업이 건전하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용어들이 이러한 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죠. 네. 그래서 바로 공공 영역의 주거 정책 분야는 물리적 기존의 주택 정책에서 추구했던 주거 서비스 지표에 플러스 생활적인 서비스가 확대돼야 된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공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 영역의 주거 산업 분야를 보면 민간 영역은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고령 사회가 이미 진입이 되면서 아까 공급에서 관리 모드로 바뀌고 주택에 대한 이제 소유 의식도 거주 의식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점차 거래 및 유통 이런 기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산업 분야에서도 건설만 이게 분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유통, 임대, 리모델링 또 고부가 가치 서비스는 무엇이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시행된 소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막 이제 산업 분야, 민간 영역에서 등장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고 지금 아까 그 오전에 수업에서도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강의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책이 바뀌었는데 좋은 정책은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이름은 조금 바뀌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나마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는 2017년 이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의 주택 유형은 유지를 하되 용어를 뉴스테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임대료에 약간 시세의 한 90에서 95%로 약간 제한을 둔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든지 등등의 조금 이제 보완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수익 창출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서는 과연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증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연 주거 서비스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인증제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인증의 평가 항목이 주택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개인 생활 지원과 또 공동체 생활 지원에 어떤 생활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면서 그런 인증제의 그런 항목들이 그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계에서의 주거 서비스의 내용 범위는 물리적 성능 업그레이드 또는 특화 하는 거에 플러스 관리 서비스 또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의 창출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문 임대 주택 관리 회사가 이제 조금 등장하면서 임대 운영 서비스들도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테이 정책이 이제 실현되면서 이제 인증제가 도입이 됐고 그 예비 인증제 그러면서 이제 예비 인증제의 어떤 평가 항목이 이제 마련됐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본인증을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에 지금 공공 지원 그 민간 저기 그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런 사업자의 선정을 할때 주거 서비스에 대한 그 본인증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굉장히 그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느냐를 보면 입주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특화 전략이 있느냐, 운영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충실성, 운영 계획에 대한 충실성과 또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시설 계획과 운영 계획의 구체성이 있느냐, 시설, 주거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거 서비스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그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적정한지 또 정합성은 어떤지라는 것에 대한 항목의 평가 점수, 그다음에 무인택배 보관함 뭐 필수 항목으로 공동체 활동 공간 입구 지원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느냐, 카셰어링, 그다음에 입주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 계획의 구체성은 있는지,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그런 계획은 있고 운영,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설만 중심으로 돼 있다면 이제 서비스가 시설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운영 계획에 전부 포함시키게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참여를 하고 공동체 활동의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입주자가 같이 관여를,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서로 능동적으로 양 쌍방적인 지원 체계가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주거 지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코디네이터의 그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게 구체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운영의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주택 성능 향상 계획, 특화 고유 서비스 제공 계획. 이런 식의 이걸 전부 100점으로 해서 뭐 70점 이상을 예비 인증에 합격으로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 산업에서는 이런 거에 어쨌든 굉장히 열을 들여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그것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공공 영역에서 주거 서비스의 개념,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이미 주거 서비스 예비 인증과 본 인증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주거 서비스의 항목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범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과연 주거 서비스의 개념을 어떻게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어떤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이제 저는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거 서비스의 개념은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 환경을 통해서 거주 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다. 크게는 그렇게 개념 지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런 주거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 제가 주거기본법 제정 전하고 제정 후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 또 민간에서는 주거 서비스 인증제를 통해서 어떤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게 개발되느냐를 통해서 보면, 그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주거 서비스는 물리적인 서비스에 주택 기획, 계획, 개발, 건설, 공급, 유지관리, 리모델링, 개량 이런 등등등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서비스에 주택 임대 구매를 위해서 금융 관련 주거 급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정보 제공을 하고 또 상담을 어떻게 하고 뭐 등등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그런 경제적인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생활 서비스, 민간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이거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개인 생활 및 공동체 활동 지원 서비스 또 그런 걸 제공하고 운영하고, 또 이것이 공동체 의식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거 서비스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의 범위는 아까 제가 주거의 범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주거의 개념에서부터 나와서, 이 주거 서비스는 바로 이런 범위 속에서 이런 그 개념 속에서 만들어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거 서비스의 이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거 서비스의 이제 체계는 이제 뭐 체계라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주거 서비스가 뭐 민간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산업 그 인증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평가 항목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공공에서는 뭐 주거 급여라든지 경제적, 그다음에 약간 연성적인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사회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관시켜서 제공할 것이니 그런 데 이제 고민에 대해서 주거 서비스의 범위가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개념에서 이제 배웠는데 그런 체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잘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형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또이 수업 이제 다음으로 진행되는 뭐 공공의 어떤 사례들 그다음에 실제 우리나라에서 또 공공 쪽에서 또 지원하고 있는 이렇게 주거 그 소프트한 서비스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개발되고 지원하고 있느냐 하는 어떤 사례들 또 민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뿐만이 아니라 또 외국의 경우에서 주거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개발되고 확대돼서 그것을 또 공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체계가 좀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주거 서비스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업이 자체가 전부 이번 주에 전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것이 어떤 체계로 그리고 그것이 만약 많이 운영되면서 다시 피드백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체계가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거 서비스 체계가 무슨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틀이 잡혀가지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주거 서비스의 이제 체계라고 하는 거에는 우선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주거의 개념에서부터 주거 서비스의 어떤 개념과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다른 지금까지 기존에 이게 산재해 있는 여러 서비스들과 잘 연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그 주거 서비스 산업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또 유통하고 거래 판매 그런 그 관련 분야에 약간 그 부동산적인 그런 또는 건축적인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이런 그뭐 소득 계층이라든지 또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뭐 연령층이라든지 또는 생활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어떤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거 또는 그것들의 어떤 생활 서비스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전부 다양한 분야하고 연계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 주거 서비스의 또 체계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서비스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이제 그래서 이제 주거 서비스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건축 제일 먼저 2013년 6월에 제정된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제정이 된 거죠. 건축 서비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이제 법이 우선 제정이 돼서 그럼 건축 서비스 쪽에서는 서비스 산업진흥법에서는 건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를 들여다보니 여기 보시면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요구되는 연구, 그 다음에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 관리, 유지 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그 진흥법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하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제정된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 2017년 12월 얼마 안 됐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동산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를 들여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기획,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임대,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중개, 평가, 자금 조달, 자문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이 부동산 서비스하고 건축 서비스의 정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굉장히 디벨로퍼라든지 빌더, 공급자 중심의 산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한 그 주거 서비스의 어떤 개념과 그런 범위, 또 생활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주거 서비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자가 되는 거죠. 수요자 또는 뭐 사용자라고 해도 좋고요. 뭐 생활자라고 해도 좋고. 그런 사용자 요구 중심의 산업은 과연 그게 바로 그거는 주거 서비스구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 정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게 확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주거 서비스가 산업이 이게 좀 체계화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산업 진흥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 이미 제정이 된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법,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 정의 내려진 개념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하고는 조금 별개라기보다 그런 게 하나 갖추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주거 서비스는 아까 주거의 범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인프라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저비용 구조의 주거 서비스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말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공급자 부동산 서비스하고 건축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 체계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 주거 서비스는 제가 아까 개념 지은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주택 건설, 공구, 유지 관리, 개조뿐만이 아니라 구매, 임대를 위한 금융 지원은 굉장히 이 수요자 중심으로 그런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또 잘 원활하게 구매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런 생활 서비스라고 하는 건 전부 사용자, 수요자 중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 중심의 주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도 곧 제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은요, 산업 분류 체계에서의 그 주거 서비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체계 적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개발이 된 겁니다. 이건 한국주거학회에서 같이 여기 출처를 보시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주거학회. 그래서 2018년도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이 활용 패키지의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소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류에는 주거 서비스 지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에는 음식 서비스 뭐 이렇게 있는 가운데 이제 건설 쪽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근데 건설에서 이제 중분류에 보면은 뭐 건설 공사 관리 토목 건축 플랜트 조경이 있고 도시 교통이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시교통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분류에는 이제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분야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분류의 음식 서비스, 뭐 이런 그 건설 쪽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요자 중심의 그리고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급이 아니라 어떤 관리로 또는 어떤 사용자의 어떤 기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요자 요구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국민의 수준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주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 그다음에 복지 체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건설 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개발되는 것도 이제 필요함을 이제 인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분류의 주거 서비스가 들어가고 세분류의 주거 서비스 이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능력 단위가 여기 13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 13개로 그 분류가 되는 것은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직무 정의는 이제 주거 서비스 이제 지원, 그러니까 능력 단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거 서비스 지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까 개념과 범위에서 말씀드렸던 물리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생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직무 정의를 주거 서비스의 개념에서부터 그대로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능력 단위를 이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13개의 이제 그 단위는 어떻게 개발이 되었냐면, 주거 서비스를 기획하는 능력, 업무,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공간을 기획하는 업무,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를 조사 분석,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인증 관리, 그다음에 주택 자금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차 급여 실행 관리,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정보 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7가지 외에 주거 서비스 상담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생활 서비스, 아까 물리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이외에 여기 생활 서비스가 범위가 확대가 됐죠. 그래서 주거 생활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 노후 주택 개량 지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수선 유지 급여 실행 관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를 그에 대한 그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자원들이 이렇게 널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 기관들과 또는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요, 그런 네트워크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능력, 이렇게 1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거 서비스의 어떤 개념에서 실제로 그 지원 능력 단위의 그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각 단어에서 나타나는 걸로 대충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거주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금의 주거 현황이 어떻고 진단하고 또는 기본 전략을 수립해서 어떤 추진 방향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또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의 계층 소득계층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그 인프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거 현황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뭐 노후 주택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어떤 그 수준의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현황을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이제 지자체 여러 가지 어떤 자료라든지 또 그런 것을 같이 이제 그 협조를 이제 받아서, 그래서 전략 수립하고 추진 방향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당연히 뭐 지자체 공무원들인가 그런 분들도 충분히 이제 같이 그런 주거 서비스의 기획 능력은 어떻게 개발되어지고 또 어떻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기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기획입니다. 굉장히 좀 하드웨어적인 것이죠. 주거 서비스 공간 기획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기획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계획하고 어떤 공간들이 있어야지 어떤 그저 지역사회의 어떤 거점의 역할로서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연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거 서비스 공간 계획이란 그것을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고용된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어 그런 그 자원봉사자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관련 뭐 지자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운영 관련 주체들이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도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배하고 계획하고 같이 쉐어하고 또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수립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주거 서비스 공간 기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조사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거 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자료 조사. 이제 주거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도대체 그 지역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없으면 어떤 예산과 지원을 통해서 뭔가 지어야 되는 시설들은 또 무엇이고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이런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거 실태 조사 같은 것을 이제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그 현황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조사 분석 또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것을 주거 서비스 동향은 어느 정도고 또 그렇게 해서는 어떤 식의 그 지원 체계가 또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 서비스에 대한 조사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뭐 단순한 뭐 통계 자료 설문 뭐 거주자들의 그런 설문 조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지자체나 뭐 그런 거에 있는 자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인지 또는 현장에 가서 한번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인지 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이제 인증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주거 서비스 임증제가 예비 임증제가 있고 본 인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계속 이렇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런 주거 서비스에 대한 그 인증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성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그 사업자 선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의 이 어떤 질과 내용을 관리해서 서비스의 신뢰도도 높이고자 하는 인증 관련 지침 이 지금 있는 예비 인증, 본 인증 그 항목 개발로 괜찮은 건지 실제로 제가 연구한 거가 이제 뉴스테이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미 이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그 단지 민간 임대 그 뉴스테이 그 기업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주체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실제로 그 예비 인증 평가 항목이라든지 본 인증 평가 항목에 약간 조금 업데이트라고 할까 좀 수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결론을 좀 내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필수 항목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무인택배 보관함이 이제 필수 항목이 있었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들여다보니 무인택배 보관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무인택배 보관함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있는 인증 평가에 예비 인증에는 있지만 요즘에는 문앞 배달까지 하는 것을 또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무인택배 보관함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피드백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또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자금 지원 관리입니다. 주택 자금 지원 관리에 대한 정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자금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자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주택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이 있고 하는 그 맞춤형으로 그 지원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급여 실행 관리라고 해서 그 능력은 임차 가구의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보조를 위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또 판별하고 또 주거 상태 조사 등의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요구되는 그 임차 급여에 대한 실행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정보 체계에 대한 운영이죠. DB 구축이 되겠는데요. 공간 범주 체계가 있습니다. 시군구냐, 읍면 동이냐, 또는 단지냐, 뭐 이런 그 범주 체계를 토대로 해서 주거 서비스의 또 내용별 또는 제공 주체별로 실행 중인 서비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있고 또 그런 걸 이제 정보를 수집을 전부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DB를 우선은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조사 분석하고 공간 기획하고 또는 그 서비스 기획하는 그런 능력의 어떤 뒷받침이 될수 있는
그래서 그런 DB를 구축해 놓으면 주거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도록 또 정보 제공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능력을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체계가 잡히면 굉장히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맞춤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상담입니다. 주거 서비스의 상담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주택 자금 지원이라든지 임차 급여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상담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주거 문제는 꼭 그것만 있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주거 서비스를 이제 내가 뭐 주거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여러 가지 요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같이 그 상황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 주거 문제가 이런 거니까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도출해주고 상담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가지가 남았는데요. 이제 주거 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까 주거 서비스의 범위에 이제 생활 서비스가 있었는데 개인이라든지 그 가족, 가구의 편의 증진과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육아 세대인지 뭐 노년기 세대인지 뭐 아니면 청소년층인지 뭐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어떤 생활 서비스의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어떤 그 정보 체계에 구축된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렇게 픽업하고 또 나름대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구성하고 운영 관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거 생활 서비스 지원이 뭐 이거는 뒤에 제가 하나의 사례로 또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주택 개량 지원 능력입니다. 노후주택의 개량을 이제 통한 노후주택은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떻게 조정하고 또 어떻게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관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 유지 급여 실행 관리. 수선 유지 급여 실행 관리라고 하는 것은 수선 유지 급여 대상자들이 있죠. 그러려면 노후주택의 주거 성능을 향상시켜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상자를 이제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별해서 주택의 그현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수선 계획은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제 우선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선 이제 지금 급하게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수선한 후에 문제는 없는지 또 점검도 해야 되고요. 또 평가도 하고 그런 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약자 주택 개조 지원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들 우리가 주로 주거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장애물 제거, 그래서 배리어프리 뭐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이제 용어도 있는데 그런 장애물 제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개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시설물을 우선순위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 서비스 자원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주거 서비스 자원 네트워크 관리라는 것은 주거 서비스 제공의 어떤 효율적인 취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그냥 없으니까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것을 지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주거 서비스 관련 자원은 뭐가 없을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그런 수요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굴해서 자원의 그런 네트워크를 서로 연계하면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을 우선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나름대로 어떤 정보 아까 그 체계 지원하고도 뭐 연관이 되겠고 사실 지금의 이게 능력 단위 13개의 능력 단위를 보면은 서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주거 서비스 지원의 그세 분류의 능력 단위 분류를 지금 13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그 학습 이런 것을 그러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 모듈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한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것을 how,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지금 그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 책임자로 또 하고 계시는 분이 또 나중에 그 발표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도 아마 잠깐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거 서비스의 어떤 산업 체계에서 이제 NCS에 들어가서 이미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거가 그 능력 단위로 개발이 되고, 그것에 이제 학습 모듈 개발이 그 각 정의에 맞게 어떤 식으로 그 교육 과정이 개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곧 또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말씀드릴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주거 서비스하고 그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접 그 분야하고의 어떤 그 체계를 조금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서비스가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관리 영역 쪽의 서비스하고 많이 연계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거 자산 관리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 분야이죠. 보통 주거자산관리. 그래서 주거자산관리라고 하면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AM, Asset Management, 그 다음에 PM, Property Management, 그 다음에 FM, 시설관리라고 하는 이런 세 분야의 서비스가 이제 그런 매니지먼트의 그런 관리에 세 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sset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이외에도 동산, 여러 가지 현금 등을 다루고 있고, 주거 자산과 관련된 주거 비용, 금융, 또 주거 자산 운영에 대한 접근 기법들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파이낸싱, 마케팅 등의 다른 분야가 또 건축 환경과 또 연관돼서 또 이 AM의 영역에서 또 진행되는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주로 오피스, 임대주택, 그런을 중심으로 한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그래서 이제 오피스를 중심으로 임대 관리하는 영역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외국사들이 국내에서도 이 PM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국내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제외하고는 임대 관리가 우리 외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쪽에서 그런 그 임대주택 전체를 전부 관리에 맡겨서 자산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 PM이라고 하는 범위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FM이라고 하는 그 시설 관리, 국내에서는 시설 관리라는 용어로 해석이 되는데, 기존의 그런 시설 관리 이미지가 뭐 상하수도 무슨 시설 그런 설비, 그런 설비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에 반해 이 FM이라고 하는 Facility Management는 건축 환경 전반하고 연계되는 개념이고, 또 그러면서 자산 경영 관리인 거죠. 건물의 그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FM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주거 서비스가 이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주거 서비스의 어떤 유형하고, 또 공급자 입장에서 또 지원하는 AM, PM, 또 FM, 이런 것들의 주거 서비스가 서로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그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이거하고 AM, PM, FM과의 서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서비스는 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관련 전문가들하고 또 이런 주거 서비스의 여러 가지의 그런 항목들하고 같이 서로 코어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이제 계속적인 같이 연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체계가 잘 잡혀져야 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공동주택의 비율이 70%가 넘고 특히 아파트의 비율은 60%가 넘는 이제 경우에 공동주택 관리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주거 관리 업무가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의 이런 관리 업무들을 들여다보면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이제 운영 관리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거주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물론 자치 관리도 있습니다만 전부 위탁 관리 회사에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위탁 관리 회사는 그것을 아파트를 운영하기, 관리하기 위한 인사 조직 관리 또 관리비를 징수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배분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회계, 사무, 행정관리 등의 운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리비를 가지고 어떻게 건물의 노후화를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유지 관리를 잘하느냐, 메인터넌스를 잘해야 되느냐 하는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유지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하고, 또 수선하고, 또 장기 수선 충당금을 예치를 해서 또 수선을 하는 그런 건물 시선 관리라든지, 또 주변의 환경 관리라든지, 또 안전 관리라든지, 그런 등등의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건물의 시설 관리 중심의 어떤 유지 관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의 관리 업무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업무로는 이제 우리가는 이제 체계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관리라는 용어도 쓰고,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제 입주자 관리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생활 관리라고 그래서 어떤 생활 민원 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뭐 소음 문제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어떤 생활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되고, 또 어떤 공동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서 또 홍보하고 뭐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잘 못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뭐 등등 해서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전부터 공동주택이 지금 만들어진 197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 노후화가 진행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걷고 관리비를 통해서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거가 그냥 일반적인 구분으로 관리되고 있는 게 현재의 관리 업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그냥 공동주택 관리 업무 해서 이런 운영 관리, 유지 관리, 생활 관리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런 기존의 그 방향이 아니라 좀더 어떤 주거 서비스하고 연관시키는 어떤 조금 서비스 차원하고 연계를 시키는 관점에서 보면 공동주택도 어떤 관리 업무가 관리 서비스 업무로 조금 명칭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아까 이제 이 공동주택의 이 관리 영역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자산 관리 영역과 한번 대비를 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밀접하게 지금 살고 있는 그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서의 어떤 관리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체계가 잡혀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업무가 운영 관리, 유지 관리, 생활 관리 업무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좀더이그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을 좀 계속 그 노후화를 조금 늦추고 그다음에 이런 주거의 그 건물의 자산을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FM이라고 하는 Facility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운영 관리, 유지 관리라고 하는 거가 좀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잘 하고 있는 운영과 유지 관리 업무를 좀더 어떤 서비스 업무 차원에서의 그 성능도 향상시키고 늦추고 그다음에 노후화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개량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주거 자산 관리,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본 거고요. 그다음에 PM이라고 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오피스 중심의 이런 그 자산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는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런 분양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임대, 어떤 건물을 또 아파트를 이런 그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의 공동주택인 경우에 임대인 관리와 임차인 관리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해 줄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조금 또 들어와서 그쪽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쪽에 그 공급자와 수요자의 주거 서비스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를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그 요소들을 추출하는 게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C, 여기서 저는 이제 CM이라는 용어를 그냥 같이 FM, PM처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커뮤니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아까 그 현재 관리 업무는 생활 관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잘 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잘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 주거 자산 관리의 중요성으로 건물의 어떤 물리적인 이런 자산 관리 이런 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매니지먼트 공동체 활성화에 그 커뮤니티 관리 서비스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뭐또각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상도 주고 있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아파트에 뭐 집값도 좀 올라가고 굉장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정주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식도 생기면서 굉장히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잘 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상승에 이바지해 한다고 이제 저도 그게 또그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라고 보면 그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는 그것이 위탁관리 회사의 그 관리 회사에서만 다룰 아니라 사실 입주자 조직들이 자치적으로 이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를 위한 여러 가지를 같이 협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주자 조직 연계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잘 코디네이트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주택 관리의 그런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조금 별개로 그런 하드웨어적인 관리하는 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입주자 조직 연계, 지역 자원 연계에서 여러 가지 코웍을 통해서 좀더그 아파트가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잘될수 있게 할수 있는 주거 서비스의 차원에서 어떤 그런 코디네이트가 또 이게 이제 여기에 그 인적 자원이 개입이 돼서 관리해 나간다면 굉장히 그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심도 생기고 또 함께 오히려 자산 가치도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주거 관리 업무가 아니라 관리 서비스 조금 더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하나의 주거 서비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거 서비스의 어떤 프로그램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제안하고 제시하고 또 그것을 조종하는 그런 전문가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마케팅에 미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또 이런 것을 아파트에 이런 제공하는 것도 공급자는 어떤 관리 서비스 방식과 함께 연계해서 공급할 때 그런 주거 서비스하고 관리 서비스하고 같은 개념에서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이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서비스의 방향은 이렇게 주거를 잘 시설 관리 측면,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자원 연계하고 입주자 조직 연계하고 해서 정말 주민들을 함께 같이 참여하는 그런 서비스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주거 서비스에 대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처음에 그 주거 서비스 개념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공공의 주거 정책하고 민간의 산업 분야에서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계도 하고 또 공공 서비스에는 공공과 그다음에 민간의
하고 중간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 또 제3 섹터가 존재합니다. 그 제3 섹터에서 실제로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서 그거는 또 뒤에 또 강의하시는 분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법무가 조금 다소 그 주거 서비스의 업무 범위라든지 그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큰 개념 정리 하에 자, 그러면 주거 서비스의 체계는 분명히 공공과 크게는 공공과 민간이 있다. 공공과 민간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3섹터가 분명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잘 잡아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전달 체계와 함께 어떤 플랫폼이 적용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주거 정책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했듯이 주거기본법 이미 이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개념을 적용해서 주거서비스 지표를 설정하고 또 주거지원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기본법 이후부터는 주거복지센터도 만들고 또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중요성과 함께 취약계층뿐 아니라 또 주거 문제가 있는 일반 그 지역 주민들이 적절하게 주택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또 그들이 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바로 공공의 주원 주택 주거 정책에서 해야 할 주거 서비스의 업무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또 민간의 산업 분야도 지금까지 조금 봤는데 결국은 그것을 내가 소유해 분양을 받아서 소유하거나 또는 그냥 임대해서 거주를 하든지 간에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안정감을 갖고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건설하는 그 민간 산업은 잘 지원을 받아서 그 적재적소에 건설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금융 지원을 받고 또 IT 기술 또 의료, 교육, 유통,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복합화를 통해서 임대하고 관리하고 중개하고 개조하고 모든 여러 가지의 개인의 편의 증진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서비스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분야의 그런 체계가 또 갖추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얻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다시피 지금 공공이라고 하는 거에 하고 이제 민간이 크게 제가 어떤 주거 서비스의 체계를 설명하는데 크게 이제 두 범주에서 봤습니다만 제3섹터가 분명히 지금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섹터도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주거 서비스의 그 범위는 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물리 크게는 그 주거 서비스의 범위의 개념과 범위에서 봤듯이 크게 물리적인 서비스, 경제적인 서비스, 생활 서비스 그러한 그 틀은 거의 같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좀 들여다보면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의 곁에는 임대주택 공급이고 또 이제 그것이 공급되고 나서 리모델링 해야 할 때 개량도 하고 또 유지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거의 물리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서비스는 주거급여가 있죠. 바우처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등 금융 관련 정보 제공하고 상담하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는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역시 개인 생활 편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제안하면서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민간부터 보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서비스, 경제적 생활 서비스의 그 범주 안에서 물리적인 서비스는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임대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분양주택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주택 건설을 하고 또 공급을 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주거 욕구를 잘 또는 라이프스타일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주택 또 주택 성능 유지를 위해서는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민해가지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성능 유지의 어떤 물리적 서비스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노후화됐을 때 리모델링 개량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공공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거의 같을 것이다. 경제적 서비스는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도 있고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그 법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뭐 이게 금융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을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구매, 임대 등의 금융 관련 상담이라든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는 뭐 민간에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생활 편의 지원에 그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적재적소에 이단지 저단지 또는 그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지 또 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어떤 지역사회 연계와 함께 입주자 조직들이 같이 관여를 하면서 또 그 기업들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또 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같이 협동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섹터에서는 그런 물리적 똑같습니다. 물리적 서비스, 경제적 서비스, 생활 서비스인데 물리적 서비스에는 이제 주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기획이 조금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주택기 협동조합 주택이라든지 주택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건설 공구 리모델링 이나 유지 관리는 같고 경제 서비스도 실제로 이런 것을 제3섹터가 관여를 할 때 주거비 자금 지원과 입주 계약까지도 여기는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입주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 입주자 교육을 실제로 이제 운영 관리하는 거에 제3섹터는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입주자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또 이사 지원 같은 거 어떻게 하고 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그 나름대로의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체계를 뭐는 그 틀은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에서는 공공과 민간하고의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 인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문가 담당자 선생님이 여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또 하고 있는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또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또 제3섹터에서는 어떻게 물리적인 서비스와 경제적인 서비스와 생활 서비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이렇게 부족하다. 또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 또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 가지의 그 영역별로 체계를 만들고 그러기에는 역시 주거 서비스 이런 각각의 공공과 제3섹터와 민간에는 이런 것을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라고 뭐 해도 좋고요.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그 인력이 어떠한 그 기술적인 테크닉을 이용해서 또 IT 기술 기술하고 접목을 시켜서 정말 그 원하는 수요자들한테 그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NCS 체계에 들어간 주거 서비스의 그 능력 지원이라고 하는 그 13개의 지원 능력 단위에서 지금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연계를 해주면 주거 서비스가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거 서비스 오른쪽에 주거 서비스의 플랫폼이 구축이 돼서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잘 정비된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공동체의 어떤 주거 서비스에 대한 개념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은 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조금 궁금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사례를 그냥 아주 맛보기로 조금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저와 함께 오늘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계속 이제 강의하실 교수님들 세 분이 같이 대우건설에서 저희 KHSS 주거 서비스 소사이어티에 이제 용역을 주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 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을 한 그 연구 보고서에서 저희가 그 발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으로 제안을 하는 거기
네, 뭐 그냥 참고로 주거 서비스의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 중에서 유형들 중에서 저런 식의 어떤 체계를 말하는 거구나라는 걸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제 이것을 잠깐 그 연구 그 보고서 내용을 조금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그 대우건설에서 저희가 그 연구비 용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대우건설에서는 푸르지오에서는 라이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하는 게 이미 그 건설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는 Let's share, let's care, let's cook, let's garden, let's study, let's play라고 하는 한 6개의 어떤 유형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주거 서비스를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러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선 라이프 프리미엄이라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에 저희는 이제 라이프 프리미엄 플러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넣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6가지의 개발하신 6가지의 유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그래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이 건설 회사에서 공급하는 이런 주거 서비스는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품격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렛츠 쉐어라고 하는 거에 공유 경제 실천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고 렛츠 케어에는 안심 보육 환경에 관련된 내용만 있었지만 육아를 매개로 자연스러운 만남과 그런 여유 있는 삶, 그다음에 요즘에 또 새롭게 뭐 펫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완 동물과의 같이 함께 또 케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렛츠 쿡만 있어 열린 부엌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보는 그 요리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음식을 쿡하고 같이 먹으면서 매개로 함께 같이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다음에 렛츠 가든이라는 텃밭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희는 렛츠 에코라는 용어를 써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게 추가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렛츠 스터디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렛츠 런이라고 해서 함께 배움 속에서 개인의 지속과 성장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매슬로의 인간 욕구 이론의 자아 실현 욕구까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장적인 측면과 Let's Learn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바꿔봤고요. Let's Play는 뭐 같은 그러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서도 나의 자신의 변화까지도 뭔가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의 유형별의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렛츠 쉐어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공유 경제 실천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쉐어를 같이 서로 나눠 쓰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는 또 같이 또 관리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 렛츠 케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맞벌이 부부 아이 키움 고민 해결로 같이 서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보육 환경 지원의 주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다음에 렛츠 쿡앤이트라고 하는 거가 이제는 서로가 바쁘니까 그런 거에서 음식을 매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면 조리하고 서로의 비법을 서로 소개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소통하고 즐거움을 그러면서 또 반찬 가게 공동 조리를 열린 부엌에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는 그런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할까. 아까 렛츠 에코는 아까 좀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을 조금 더 집어넣자 렛츠 가든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뭐 렛츠 런, 렛츠 플레이는 아까 개념에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유형별로 저희가 50개의 아이템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0개의 아이템을 이 선정은 그냥 우리 연구자의 그 저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사례에서 정말 평가가 좋았던 항목들을 모아서 그다음에 이제 추출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에는 10개 항목, 그다음에 제가 펫케어도 같이 해서 펫 에티켓에서 펫 시터까지. 그다음에 오픈 키친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 렛츠 쉐어링은 공동 구매하고 카쉐어링 하는 거, 렛츠 에코에는 에너지 교실, 리사이클, 업사이클, 생태 체험, 가드닝 스쿨, 그다음에 렛츠 런이라고 하는 건 안전, 또 교양, 생활에 대한 실천에 대한 것을 많은 그 주민들한테 좀 다양하게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공방, 독서실. 렛츠 플레이는 그냥 어떤 동호회 중심이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여다보니까 젊은이들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청소년 진로 멘토링이나 청소년 클럽 활동 등도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공동육아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육아 문제를 고민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장난감 도시 구비하고 복합 실내 놀이터와 수유실을 갖추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또 보호자는 또 다른 부모와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추출한 게 베이비 마사지 교실, 이유식 만들기, 육아 품앗이, 또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출산 육아 멘토링 서비스, 뭐 이런 다섯 가지를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그냥 저희가 안을 낸 거가, 자, 그 중에 하나,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 하나의 사례를 들면, 공동 육아방에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이 아기가 신체 접촉도 증진시키고, 또 면역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고 하나의 팁으로 베이비 마사지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강좌와 함께 문화 강좌로 같이 연계 운영 가능합니다. 또 공동 육아방 베이비 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연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이비 마사지와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더 풍요롭게 풍부하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실제 이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사례도 이런 그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상반기 베이비 마사지 성황리 종료가 됐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보여서 이게 뭐 새롭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국 곳곳 각지에서는 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만족감을 표출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제시를 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네 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 커뮤니티 운영 요소로 물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재정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단계의 요소, 그다음에 인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소에는 어떤 공간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공동육아 나눔터, 멀티룸이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집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매트나 빔 프로젝트 또 음향기 같은 게 있으면은 베이비 마사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냥 저희가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참가비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니까 또 유료가 될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지자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계했을 때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유료할 때는 강사료를 조금씩 실비로 지불해야 될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봤고 프로그래밍 요소에는 운영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 시기는 어떻게, 운영 규정은 나름대로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약과 문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대충 저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요소로 프로그래밍 요소 물론 이거 이외에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운영 매뉴얼 개발로서는 프로그래밍 요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요소로는 운영 주체를 그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혹시 고용하게 되면 주거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고 또는 단지 내 육아 모임이 있으면 육아 모임들과 같이 협력해서 의논해서 운영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진행자로는 육아 뭐 마사지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대별 관리자 또는 보조교사 또는 입주민들이 내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경험한 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은 당연히 입주민의 한 생후 3개월, 뭐 12개월까지 영아를 둔 부모가 아이들 어떤 마사지하고 이런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잘좀 배우면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할수 있는 또 방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요소를 저희가 네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체계에서는 먼저 주거와 주거 서비스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거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론을 앞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주거 서비스라는 게왜 필요하고, 또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용어를 사용을 했고, 또그 범위와 그것은 어떻게 확대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의 체계는 공공과 또 제3 섹터, 민간 체계가 그런 주거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잘 체계가 정립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